357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다시 하겠습니다. 온 인류 마귀의 일로, 온 인류 마귀의 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어서 늘 기도 드리세. 찬미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
이기네. 미래를 렘넌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그루터기 2000 찬양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이 열국에 서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후대로 허락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그 언약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번 WRC 때 같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 걸어가리 주 은혜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거세 매이지 않아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에 유혹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 걸어가리 주 은혜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어색해지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에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에 유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아 다시 고백합니다. 완전한 성령 충만해, 완전한 성령 충만해,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나 간절히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가리라.
우리 이어서 우리 2021년도 WRC 주제곡 찬양 렘넌트는 237 지우 서밋의 지도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대로만 해 낙심하지만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만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랩런트는 237 지은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만 포기하지만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의 지도자와 세계의 서민들을 살려야 해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리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랩넌트는 이상진 지우 서밋의 지도자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랩런트는 237 지은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WRC 때 이 찬양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천천히 찬양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같은 찬양인데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찬양드리겠습니다.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해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대로 말해 낙심하지만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만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보좌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랩런트는 이 산출지의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 삼칠한 잔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만 포기하지만 너는 파수꾼,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접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랩런트는 이 산칠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 시공과 초월이 나의 것, 이 산칠한 장이 나의 것. 낙심하지만 포기하지 마.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랩런트는 이 산칠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 시공간 초월이 나의 것, 이 삼칠한 장이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만 포기하지마.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나안 땅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정탐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회복되고 이를 통하여 증거가 회복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사신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